진짜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 여기 계신 분들만 아셔야 돼요. 부산 콘서트에 그 특별 출연으로 BTS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안 됐나? 축하드립니다. 방탄소년단의 지! 방탄소년단의 든든한 막둥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와이드 댄서 방탄소년단의 진시와 매니저 조이스상 개인그룹을 차지합니다. 네, 지난 4월 그래미 어워즈에서 전세계 남자 가수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뽑혔습니다.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개인 부문의 상이기 때문에 진시가 예.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아미들이 이렇게 모여서 계시는 분이니까 9년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못 달립니다. 네. 아무튼 이렇게 항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인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번 상을 위해서 머리 좀 바꾸고 왔습니다. 진씨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해주세요. 예, 저요.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대기실에서 상 받을 때마다 너무 두근두근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우리 멤버들 이 밝은 얼굴 한 번씩 들 야, 와서 이 클로즈 한 번씩 들어와. 예, 저는 조금 더 넘어. 좀 많이 낮춰야 되겠다. 아니, 마이크를 뽑아요. 마이크를 빼도 돼요. 마이크를 뽑으세요. 되죠. 마이크를 뽑으셔도 돼요. 아니, 뭔가 하셔도 됩니다.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, 지금. 드립니다. 소감 한 분만 더. 예. 일단 정국이가 너무 멋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국 씨보다 더 멋진 소감 해주실 분 없나요?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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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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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멋지네.